안녕하세요, 장사건 프로입니다. 여러 창업 관련 카페들을 보면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이 최근 핫해지고 있는 프랜차이즈에 대한 문의는 더더욱 많죠. 사실 이곳에 글을 남기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장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페에 가입을 한 것이고, 설령 장사 경험이 아예 없다고 할지라도 카페를 통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장사의 유행 아이템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신을 하고 싶어서 질문글을 올렸을 때 달리는 댓글들 대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아니, 부정적이다 못해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왜 그런 걸까요? 저에게도 메일로 메가커피 창업에 대한 문의를 주신 분이 여럿 있었어요. 타 브랜드도 많았지만 유독 이 브랜드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좀 찾아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자료 수집하던 걸 몽땅 팽개쳐버리고 장문으로 길게 답변을 보낸 적이 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에게 메일을 주신 분이나 아니면 창업 관련 카페에 질문글을 올리시는 분들이나 대부분이 트렌드 브랜드라는 키워드에 집중을 해요. 네, 맞아요. 유행하고 있는 흐름과 브랜드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현재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브랜드를 창업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지만 주변 사람들 그리고 창업 관련 카페에 달린 댓글들은 그다지 좋지 못하니까 다시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 생각하는 트렌드가 지금 유행하는 메가커피와 일맥상통한 걸까요? 트렌드라는 단어는 어떤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정한 방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특정 브랜드는 좀 더 세부 카테고리로 들어가야 돼요. 이 브랜드 자체가 트렌드가 아니라 단지 일시적인 유행이라는 얘기죠. 그럼 창업자 관점에서 이 유행을 따라가야 되냐? 아니죠. 유행을 따라가면 안 되죠. 다만 트렌드는 따라가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행을 따라잡기 위해서 그 끄트머리를 잡으려고 열심히 손짓하거나 혹은 유행은 선도해야지를 외치면서 아예 또 다른 아이템을 유행시켜버리겠다는 대단한 포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죠.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저 평범한 우리는 유행보다는 트렌드를 따라가면서 배우고 발전하고 또 배우고 발전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과일 가게 하시는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보통의 과일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아니고 뭐 온라인으로 과일을 이렇게 판매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사진이 실제 사장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로드샵도 병행하고 계시고 온라인으로도 과일을 이렇게 팔고 계세요. 뭐 온라인으로 과일 파는 게 대단한 거냐 할 수 있는데 이분은 코어층 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유튜브 얘기하는 거냐? 뭐 지겹다 하실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간간이 이용하는 밴드를 통해서 과일을 판매하고 계세요. 사실 과일 종목이 의외로 창업과 폐업을 꽤 많이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과일 업종이 진짜 그런 업종 중에 하나예요. 로드샵은 말할 것도 없고 온라인 시장 역시 똑같아요. 뭐 오픈마켓인 옥션, 지마켓, 쿠팡, 뭐 11번가 이런 데 올라오는 과일 하루에 몇백 박스씩 팔면 돈이 될 것 같지만 박스당 남는 게 너무나 적어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뭐 오픈마켓 수수료며 포장비며 인건비를 따지면 정말 오프라인 식당 박리담회보다도 못한 게 과일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밴드라는 걸 운영해요. 실제 운영하고 있는 밴드 모습인데요. 밴드는 요즘 20대보다는 뭐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죠. 저희 어머님도 밴드에 동창회며 모임이며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밴드를 만들면 다 장사가 잘 되냐?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이분은 밴드를 통해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코어층, 즉 팬을 가질 수 있었느냐? 바로 트렌드를 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트렌드. 과일 장사에서의 트렌드는 그럼 과연 뭐였을까요? 트렌드는 유행보다는 많이 느려요. 제가 밴드 이야기를 했을 때부터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 언제적 판매 방식을 이야기하노라고 말이죠. 그게 핵심인 거예요. 트렌드를 앞서 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하지만 쫓는 건 유행보다 확실히 느리기 때문에 편승할 수는 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밴드만 떡하니 차려놓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마구마구 들어와서 뭐 가입하고 과일을 막 주문하고 공고에 참여를 할까요? 절대 아니겠죠. 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뒤늦게 따라간 온라인 개인 브랜딩 트렌드였지만 각 카페를 다니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신뢰를 얻은 뒤에 조금씩 밴드로 유입을 시키고 거기에서 가격과 맛으로 마니아층을 만들고 그렇게 입소문이 나게 된 거죠. 밴드, 카페, 뭐 블로그 이런 판매 트렌드는 진짜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어요. 요즘은 인스타, 유튜브로 많이 넘어왔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트렌드는 맞는데 내 머릿속에 발상의 전환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대화 중에 직접적으로 여쭤보진 못했지만 어떠한 책이나 영상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아마 인사이트를 굉장히 강하게 느끼신 게 아닐까 해요. 그렇지 않고는 일에 변화를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지금 이 사장님은 일주일에 과일 판매액을 한두 개를 올리는 게 가장 큰 매출이에요. 그 외에 개별적으로 뭐 주문 들어오는 걸 감안하면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아이템이죠. 오픈마켓에서 가격 경쟁을 해가면서 뭐 1,000원씩, 뭐 100원씩, 500원씩 울며 겨자 먹기로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10년 전부터 유행하던 방식이에요. 뭐 밴드는 2012년도에 나왔지만 카페나 블로그는 10년이 훌쩍 넘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아직까지도 이런 걸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유행만 쫓아가고 트렌드는 무시해버리니까 그런 생각들을 못하는 거예요.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이 있어요. 트렌드 2020이라는 책인데 매년 나옵니다. 이 트렌드 책은 뭐 종류별로 많고 분야별로 이 트렌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제가 100% 다 이해하고 책을 보는 편은 아니라서 뭐 정확한 내용 전달이 될진 모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책에 보면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뭐 페어플레이어 그리고 초개인화 기술, 이게 다 만든 말이긴 한데 어쨌든 페어플레이어는 공평하고 올바른 것에 대한 추구가 강해진다는 뜻인데 전 이런 쪽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바로 그 브랜드의 그 과일의 가치, 얼마나 맛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온라인에서 사는 양 많이 주고 싼 과일이 아니라 제대로 값을 주고 올바른 과일을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치,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초개인화 기술은 개개인의 개별 상황까지 세분화해서 적절한 순간에 그가 가장 원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인데 저 나름대로의 해석은 이 밴드를 통한 과일 판매가 그걸 가능케 했다라는 거예요. 과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매주 주고 주 1, 2회 제때제때 올라오는 공급글을 기다리는, 그게 바로 매주 과일을 소비하는 구매자들이 진짜 원하는 프리미엄급 판매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 거죠. 창업 시장에서 메가커피가 트렌드가 아니에요. 메가커피는 유행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건 맞지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메가커피를 창업한다는 건 솔직히 말리고 싶어요. 이 브랜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단지 메가커피 창업하려는 이유가 지금 막 뜨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빨리 차려서 뽑아 먹어야겠다라면 하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평균 영업기간이 7년 정도 돼요. 거기서 외식업 쪽은 5년 11개월 정도이고요. 가맹본사가 초기 성장 단계 1년이 지나고 뭐 피크를 한 2, 3년 친다고 치면 서서히 몰락해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브랜드가 이렇게 계속 치고 나오니까요. 유행도 그때그때 계속 바뀌고요. 이게 2016년 기준이긴 한데 뭐 5천여 개의 브랜드 중에 1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브랜드는 12%에 그치고 있어요. 5년 미만이 67%이고요. 그래서 요즘은 폭발적으로 가맹점을 빠르게 늘려놓고 뭐 현금 확보가 되면 신규 브랜드 런칭하기 바빠요. 왜? 유행이 지날 걸 아니까요, 그들도. 이제 유행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는 걸 본인들은 느끼고 있으니까요. 핫도그, 생과일 주스, 저가 커피, 벌집 아이스크림, 뭐 식빵 다 유행으로 시작해서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해서 몰락했던 업종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게 다시 유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행을 발판 삼아서 창업에 도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미국의 트렌드 전문가 페이스 팝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트렌드와 일시적인 유행의 차이는 시작은 화려하지만 곧 쓰러져버리는 것으로 순식간에 돈을 벌고 도망가기 위한 민첩한 속임수와 같은 것이다. 반대로 트렌드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도록 이끄는 원동력에 관한 것. 따라서 트렌드란 크고 광범위하며 바위처럼 꿋꿋하다. 그리고 평균 10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고 말이죠. 유행을 쫓기보다 트렌드에 편승해서 좀 더 올바른 창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오늘 이 이야기가 유행을 쫓는 사람이 아닌 트렌드를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데 작은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장사가 반짝하는 유행이라고 판단되어질지라도 본인 자신을 트렌드화 시킨다면 분명히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건프로였습니다.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